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안녕하지 못하네요. 저희 집 우주가 많이 아픕니다. 네. 6월 달에 조금 아팠죠. 그래서 한 3일 고생을 했는데요. 그때는 탈수증이 있다고 소견을 듣고, 며칠 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한 일주일 전부터 또 조금씩 아프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설개골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사지도 해주고 해서 이제 설개골은 다시 가보니 괜찮다고 하더니만 그 다음에는 변비가 심하게 걸렸대요. 약간 연관성이 있죠. 예, 다리가 아파서 그리고 날씨도 너무나 덥기 때문에 산책을 자주 못 다녔기 때문에 운동을 제대로 못해서 변비가 왔구나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액을 다시 맞고 또 하루가 지났는데 그 다음날 또 수액을 한번 더 맞자고 해서 피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해서 이제 뼈는 멀쩡하대요. 설개골도 당연히 괜찮다고 그러고. 설개골이 문제라고 그러더니 또 설개골이 또 괜찮다니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일단은 변비가 심하면 오줌 색깔이 엑스프레소처럼 이게 진하게 나온다고 해서 실제로 오줌 색깔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액을 하루 더 맞췄는데 이제 우주를 데리러 집사람이 병원에 갔다가.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황달 검사를 해보니 황달 검사에는 수치가 정상이라 괜찮은 것 같은데 간 기능이 많이 떨어졌대요. 간 수치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강아지는 사람하고 틀린가요? 황달이 뭡니까? 간 기능이 떨어지면 황달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저녁에 퇴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케어가 가능한 병원에 어제 저녁에 맡겨서 아무 일도 못 하겠어요. 예, 모든 일다 뒤로 미루고 1시 반부터 24시간 케어가 될수 있는 병원에 면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1시 반부터 7시까지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 우주를 이따가 보러 갈 건데 뭔 놈의 의사가 이 땅인지 모르겠습니다. 갈 때마다 소견이 틀려지고 조치도 제대로 못해서 결국에는 다른 병으로 옮겨지는 이런 실정.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오늘 우리 아들이 개학을 하는 날인데 어제 저녁에 그렇게 많이 울었답니다. 집사람도 힘이 하나도 없고요. 저 역시 너무 기분이 우울하고 착잡하네요. 이따가 병원에 가서 또 어떤 희한한 소리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간 수치가 떨어졌다. 근데 원인도 희한합니다. 원래 포메라니안이 그렇잖아요. 이게 성대 쪽에 이게 귀관이 되게 짧아요. 원래 허스키나 말라무트처럼 이제 큰 설매개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놨으니 구조상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성대 쪽에 이게 짧고 그래서 이제 날씨가 건조해지면 킥킥거리는 그런 증상. 그리고 원래 큰 짐승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니 설개골에도 문제가 많고요. 세 번째는 털을 잘못 깎으면 탈모 증세가 심해지는 케이스가 바로 포메라니안인데 특히 설개골 빠지는 거는 거의 뭐 8, 90%가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 애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축구놀이도 되게 좋아하고 뛰어다니는 거 좋아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근육운동을 엄청 많이 시켰는데 결국에는 또 이혼했던 병원에서는 성대가 짧은데 이번에 그 안에 뭐 퉁퉁 부어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황이 되었다면서 또 생판 전혀 듣지도 못하는 그런 소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네요.
너무 보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 아파서 찢으실 것 같아요. 이런 영상 남겨도 되나 안 되나 싶긴 하는데, 어제는 저희 아들이 자기 엄마 대신 서명을 했대요. 아시죠? 병원에서 서명하는 거 좋은 내용이 아니잖아요. 간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 뒤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고 서명을 하라고 하는 걸 고등학교 1학년짜리 저희 아들이 하고 나왔으니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예, 우리 우주 반드시 건강해질 거라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성대가 부어서 이렇게 좁고 다른 포맷보다도 저 좀 더 심하다고 그러면 이거는 또 외상이 아니잖아요. 진짜 생명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들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병원 한번 가보고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슬픕니다. 너무 슬퍼요. 그래서 어제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잠이 와야 말이죠. 한 2시간 후에 병원에 갈 생각입니다.